현장 매물 생생 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9년 2월 5일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5시 30분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화면이 어둡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소개드리는 매물 근린생활시설과 예,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양산삼 한방 백숙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별채동이 방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현재 민박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면원톨게이트 1분 거리, 직선거리 300m, 지방도로변 위쪽에 야산 아래 자리 잡은 남수양의 전통적인 통나무 황토주택입니다. 황토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붕은 강원도의 전형이죠. 너와 지붕을 해가지고 고풍적이고 시골적인 강원도의 정치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근린생활시설 주택. 자, 2002년도에 건축을 한 통나무 황토주택이 되겠고요. 자, 대지가 두 필지 488평입니다. 488평. 자, 근생 건물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총 90평입니다. 1층에 60평, 2층에 30평. 그 옆에 별채동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5개, 욕실이 5개. 자, 민박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매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외도인 사정상 급하게 가격 조정을 해서 내놓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8억 원에서 가격 조정해서 오늘 소개드린 가격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6억 8천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 청정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교통 접근성이 바로 직선거리 300m에 톨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 아주 좋은 위치고요. 향도 남서향으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1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매도인 사정상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물건. 자, 안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안쪽까지 왔는데요. 앞쪽으로 묻히는 정자가 한동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별채 민박을 운영하는 별채 주택입니다.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총 5개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옥 형태로 지어진 그런 민박 시설입니다. 별채동 민박 시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출하게 되어진 원룸 형태의 민박 시설. 한옥 창호를 시설했고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방도 아주 따뜻하고 은은한 분위기가, 사람들이 와서 주무시고 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볍게 돼서 가신다고 또 매도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통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욕실, 화장실 시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올 통나무 소재 그리고 황토 흙으로 마감이 된 내부 보고 계십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별채 민박 5개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거의 방이 전혀 빈방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되신다고 하시네요. 밖에는 이렇게 마루가 아주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 음식 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6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연 시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 백숙 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1층 식당 시설 공간 60평. 자, 그 위쪽으로는 30평 2층이 있는데요. 매도인 분께서 주거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난방은 심야 전기 보일러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상수도는 안 들어오셨죠? 안 들어왔죠? 지하수로 식수는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원 톨게이트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과
예, 그 옆에 단층으로 되어 있는 별채동. 야, 대지 2필지 488평, 건물 연면적 130평. 아, 희망 매매가 조정해서 6억 8천만 원에 예, 소개 드렸습니다. 예, 전화번호 033-345-1555번. 033-345-1555번. 예, 명지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식 집이나 대형 식당을 운영을 하시면서 민박까지 겸해서 거주 목적으로 민박까지 같이 겸해서 하실 분이 매입을 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장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